대우 현상도 보면 첫 번째로 단속 기준이 상향됐습니다. 혈중 알코올농도 0.05가 0.03으로 낮아졌습니다. 낮아진 게 강화된 거죠. 0.03, 0.05 그러면 우리가 감이 없어요.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우리 이제 소주 맥주 먹으니까 소주 맥주를 예를 들어볼게요. 소주 한 잔 있죠? 소주 한 잔. 그거를 이제 지금 18도짜리 처음처럼이랑 참이수 다 마찬가지죠. 18도짜리를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쫙 먹었습니다. 딱 열고 한 다음에 측정기 갖고 와라. 측정기 가서 딱 불었습니다. 이거 먹자마자 딱 불면 나와요 안 나와요? 안 나오죠. 왜 안 나오죠? 이게 그 혈중 알코올농도, 그러니까 피 속으로 이게 알코올이 쫙 퍼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딱 먹자마자 0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오르겠죠. 그래서 간이 계속 해독을 하니까 딱 최고치를 찍고 점점 내려오겠죠.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70kg짜리 대한민국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딱 뭐 한 잔 마시고 최고치를 찍는 요 최고치 값이 0.05예요. 소주 한 잔이에요. 최고치. 근데 요 최고치를 찍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여기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. 이게 최고치를 찍는 시간이에요. 0.05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찍고 내려오게 돼요. 이게 소주 한 잔입니다. 네. 그럼 소주 한 잔. 네. 그 소주 한 잔. 야, 그거 참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기별도 안 가죠? 소주 한 잔. 그죠? 네. 그래서 보통 소주 한 잔 드시는 분 잘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두 잔 드시면 이제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주 한 잔이 그 정도까지 나오고요. 요 3시간 반이면 최대치를 찍는데 그 3시간 반이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. 여러분 보통 소주 드실 때 대낮부터 막 1시부터 드시는 분 없죠? 소주를 보통 친구분들 만나셔서 짠 해서 딱 처음 드시는 첫 잔을 드시는 시간이 보통 몇 시입니까? 한 7시 그죠? 7시에서 빠르면 6시 반 그죠? 그 6시 반은 거의 드물죠. 7시, 7시 반 정도 될 거예요. 그죠? 그럼 거기서 최대치를 찍는 시간이 3시간 반이면 언제예요? 10시 반에서 11시 그때쯤 되죠. 그죠? 여러분 10시 반에서 11시 뭐 하십니까?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? 3차 가시는 시간이에요? 내일이 없으시는 거예요. 그죠? 예. 집에 가셔야죠. 그죠? 귀가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. 딱 그때 한 잔 먹고 아 내가 뭐 아까 한 잔 먹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. 그래서 가다가는 최고치를 이미 찍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0.05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정지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기서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걸 기억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얘기를 들어볼게요. 아 그럼 맥주는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맥주 500cc 있죠? 맥주 500cc 하나짜리 요거 가진 게 소주 한 반잔 정도가 가지고 있는 알코올의 함량과 거의 비슷합니다. 이게 예, 그래서 소주 반잔이 맥주 한 500cc 하나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딱 치킨집 앉아가지고 사장님 여기 프라이드 한 마리랑 500 두 개 주세요. 그래서 딱 시키죠. 그래서 딱 해서 딱 500을 딱 마십니다. 여러분 500 그거 한 잔 다 마실 동안 치킨 다 먹을 수 있습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그 지금 다리랑 날개만 먹어도 그 딱 500 딱 그냥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다 지금 먹어야 될 허벅다리 살이 남아있는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? 사장님 500 두 개 더 주세요.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, 불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. 그래서 맥주도 시스템이 그렇게 딱 돼있습니다. 여러분 치킨집 가시면 그렇게 딱 되게 돼있어요. 그러니까 맥주 500 그것도 뭐 반잔만 드시고 이러시는 분 없죠? 네, 피 같은 술 남기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. 뭐 맥주가 됐던 소주가 됐던 이제 술자리 가시면 네, 다 대리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고 술자리 가실 거면 아예 차 안 가져가시는 게 답입니다. 그죠? 하셔야 되고 그게 근데 0.05를 기준으로 할 때예요.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그게 0.03이 된다는 거예요. 소주 반잔 500 한 잔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것만 뭐 드시고 술자리 빠지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술자리 가시면 불문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반드시 다 놓고 가시고 부득이하게 가져가셨으면 대리 불러서 오시는 거 습관처럼 들이셔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.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